왜 대한민국의 대한 배드민턴 협회만 몇년 동안 저 예외 규정을 주지 않아서 안세영 선수의 신발을 교체달라고 해주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뀝니까? 처음부터 아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규정 때문이라며요. 협약 때문에. 협약을 바꾸면 될거 아닙니까? 4년간 계약 이루어 아니, 4년간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4년간 그러면 저 발을 상태, 저 신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아시안 게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이라 그 아시안 게임 때 나온 자, 말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 용지 16장 제출했죠. 이것이 그 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보셨죠? 먼저입니다.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올림픽, 아니.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신발을 호소해요. 바꿔줘야 됩니까? 안 바꿔줘도 됩니까?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니, 바꿔줘야 되는데 왜안 바꿔준다고 제가 묻는 안 거예요. 바꿔준 이유는 규정 때문에, 협약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말요?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입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계약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네, 바꾸겠습니다. 왜 이제 바꾸냐고요?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6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 진작 바꿨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핑계대지 마시고요.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